이번 주제는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시간 순위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 시청자의 시선을 집중시킨 대한민국 K-콘텐츠의 저력을 같이 보시죠. 넷플릭스에서 매주 공개하는 비영어권 영화와 비영어권 드라마의 탑10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46주간 누적 시청시간 10위는 전 세계 누적 1억 6천10만 시간을 달성한 낮과 밤이 다른 그녀입니다. 9위는 1억 7,930만 시간의 마이데몬, 8위는 1억 7,980만 시간의 생강 아래, 7위는 1억 8,070만 시간의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6위는 2억 2,450만 시간의 절박한 거짓말, 5위는 2억 3,590만 시간의 안데스설원의 생존자들, 4위는 2억 6,850만 시간의 사고, 3위는 2억 7,440만 시간의 종이의 집 베를린, 2위는 3억 4,020만 시간의 엄마친구아들, 1위는 6억 5,390만 시간의 눈물의 여왕입니다. 다음은 주간 시청시간 순으로 보시죠.
2024년 비영어권 콘텐츠 탑10 중 50%를 차지한 K 콘텐츠의 저력을 2025년도에도 이어가길 응원합니다.